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 영어 상변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스마트 리딩 순서 삽입이라는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어요.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 표지는 네, 스마트 리딩 순서 삽입이에요. 빈칸 추론과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스마트 리딩 순서 삽입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리딩 순서 삽입은 일단 뭐 말 그대로 순서 삽입 유형을 이 두 가지 유형을 제대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강의예요. 알겠어요? 뭐 이 강의에서 구문 설명을 한다라든지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오로지 해석이 된다는 그 가정하에 순서 삽입을 틀리는 학생들을 틀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정확한데 이 강의 듣고 나서 순서 삽입 틀린다 그런 일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순서 삽입이 되게 재밌는 게 학생들이 이 유형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사실 유형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는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해석에서 발생하는 거야. 해석이 정확한데 순서 삽입을 틀린다는 학생들 되게 단순하게 그거 치료가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 단순한 치료를 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스마트 리딩 순서 삽입 대상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문적인 문제가 있어서 틀린 학생은 대상이 아니에요. 구문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이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문의 문제를 치료하게 되면, 즉 정확한 해석법을 배우게 되면 그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순서 삽입을 맞출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원래 갖고 있는 독해 능력은 괜찮지만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옮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 강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강의는 보통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확한 해석이 된다고 하면 2등급 이상이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2등급, 1등급.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그 문제를 가질 텐데 그 문제를 가는 학생들, 특히 이 유형만 주구장창 틀린다. 아, 선생님 저는요. 주제 제목 같은 건 거의 틀린 적도 없고요. 빈칸도 가끔 실수할 때 틀리고요. 문맥 어휘 문제도 잘 맞춰요. 요지도 요약문도 잘 맞추고요. 근데 희한하게 순서 삽입에서만 몰아쳐서 틀려요. 그 페이지 가운데 거기만 그냥 지르륵 나가요. 이런 학생들 있을 수 있잖아. 원래 그 순서 삽입 문제가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단이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응? 이렇게 되는 거 알죠? 이렇게 나오거든. 순서 삽입이 네 개가. 알겠어요? 이게 7페이지, 이게 6페이지, 6, 7, 그다음 다음 페이지 8페이지거든. 여기 가로 접는 데를 보면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거는 EBS 연계 순서. 그다음에 요거는 EBS 연계 삽입이에요. 비연계 순서, 비연계 삽입입니다. 여기는 비연계 순서, 비연계 삽입입니다. 보통 3점은 요런 데 많이 가지. 근데 작년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요거 1등 한 적도 있었어. 이거 1등이었나? 아무튼 EBS 문제인데 1등 한 적 있어. 이거였던 것 같다. 순서 문제였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 선생님 여기서 저는 비가 내려요. 이렇게 최소한 3개는 틀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 다 맞는데 저는 순서 삽입에서만 2개 틀려요. 알겠어요? 선생님 저는 다 맞는데 하나만 순서 삽입에서 틀려요. 이런 학생들이 이 강의 들으면 정말 빠른 효과 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빠른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누가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좀 잡히셨죠? 그 다음에 그럼 순서 스마트 리딩 순서 삽입 차별점이 뭐냐? 제 강의 자체가 원래 일관됩니다. 일관된 해석 구문도 일관되고요. 독해 접근법도 항상 일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관돼 있다. 일관성 있는 강의입니다. 순서와 삽입이 다르지 않아요. 근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어. 두 개가 다르니까 일관성이 있다. 두 번째, 학생들은 자꾸만 형태적 근거를 찾는 경향이 있거든. 형태적 근거 찾기 경향성이 있는데 이거를 내용적 근거 찾기로 바꿔주는 강의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일반적인 강의를 통해서 순서를 배우게 되면 자꾸만 형태적 근거를 찾으려는 속성이 생겨.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예를 들어서 뭐 they가 나왔다라고 하면
they는 복수니까 앞에 복수를 찾아야지. 이게 형태적 근거 찾기야. 그럼 내용적 근거 찾기 뭐냐면 실제로 입에 그 수능의 기출에서 나왔던 건데 삽입 문장에 they가 들어있던 적이 있어서 they가 그럼 앞에 복수가 나왔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왜? 그 형태적 근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 they가 누구냐에 따라 답이 바뀌어요. 본문에는 실험자와 동료, 그 다음에 내성적인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들이란 세 종류의 복수의 대상들이 있었어. 그러면 이 they라는 게 삽입 문장에서 어떠한 내용으로다가 쓰였냐에 따라서 이게 누군지가 정해지는 거야. 이 실험자인지 내성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그게 정해졌을 때 그 사람 뒤에 가서 위치되는 것이었어. 다시 말하면 언제나 평가원이나 평가원에서 나오는 그 평가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기출 문제는 내용적 근거를 토대로 출제가 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적도 있어요. 이게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2년 전, 2년? 2년 정도 된, 2년 이내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 평가원에서 삽입 문제를 하나 내놨는데 9월 평가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재작년 9월 평가원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어려운 거야. 진짜 변태적인 문제가 나왔어. 근데 웃긴 건 답은 발표가 되잖아. 해설 강의의 해설들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없어. 이래서 이거인 것 같아 라는 말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정답을 가지고 추론해 가지고 이거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해설 강의 하신 내용이었어.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뭘 찾았냐면 아 이건 애낳기 전과 애낳기 후의 차이다 라는 것을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내용의 차이가 그때도 있었단 말이야. 형태적 근거가 제로였어. 내용적 근거는 숨어 있었다고. 애낳기 전이냐 애낳기 후냐. 그래서 평가원의 방식은 내용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다가 선생님은 가르치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가르칩니다. 이게 스마트 리딩 순서첩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평가원은 이걸 쓰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로 선생님의 수업이 언제나 그렇지만 쌓아가는 개념입니다. 쌓아가는 개념. 일단 순서삽입의 공통의 근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 내용적인 근거라고 하는 것이 수능에 나온 것들을 총 망라했습니다. 선생님이 기출문제 읽으면서 아 이건 이 종류다 이건 이 종류다 올바른 분류 방식으로다가 근거들 쭉 나열을 해봤더니 정해지는 거야. 종류가 그 안에서만 머물러 그 종류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순서 문제라든지 삽입 문제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하나의 문장과 다른 문장 사이의 관계거든. 그 관계 속에 근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순서 문제라고 하면 제시문이 있고 A, B, C라는 세 개, 즉 네 개의 덩어리에 있어서 관계가 세 종류의 관계가 나와. 이해됐어요? 그 중간중간중간이 세 군데가 있다는 거지. 그 세 개를 한 번에 생각하는 거 어렵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에 문장 하나, 또 다른 문장 하나, 뭐가 먼저지? 이것부터 시작해요. 뭐가 앞에 나와야 될 거 아니? 뭐가 뒤에 나와야 될 거 아니?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개념을 쌓아가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A, B, C가 세 개가 있는데 제시문 없을 때 이 A, B, C의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 이런 방식의 접근을 시킨다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또 차이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전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네 번째 스마트 리딩 순서 삽입은요 되게 짧은 강의예요. 8강입니다. 8강으로 끝냅니다.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순서 삽입은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빈칸 추론을 할 게 좀 많지만 순서 삽입은 그렇게 할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컴팩트하게 순서 삽입을 잡는 강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올바른 학습 안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선생님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학습은 이겁니다. 내가 뭔가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잘못하는지부터 파악해야 돼요. 지피지기에서 백전불태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단 순서 삽입을 틀린다고 하면 왜 틀리는지부터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특히 뭘 통해서. 학력평가도 보면 순서삽입 문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평가원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 학력평가가 뒤떨어지지 않는 유형이 있다고 하면 순서삽입이야. 특히 올해 4월 24일 날 봤나요? 그때 모의고사 있지.
순서 삽입 문제, 특히 삽입 문제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선이고. 두 번째, 이 개념을 의식적으로 배우는 거는, 개념을 의식적으로 배우는 것은 사실 실전에 적용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권도를 하러 배우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차기 이렇게 하는 걸 배웠어. 그 다음에 집으로 오는데 깡패를 만나서 싸우게 된다고 하면 그 발차기가 나오겠냐고,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 스포츠인들이 맨날 기본적인 발차기, 지르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유도하면 맨날 구르기하고 낙법 연습하잖아. 그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해야 내가 의식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도 내 몸이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 선생님 그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유도를 배웠는데 학교에서 유도 배웠어. 제대로 뭐 학원 가서 배운 게 아니고 학교에서 단체로 다 유도를 배웠는데 우리 유도 선생님이 젊었을 때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셨대. 오토바이 타다가 부딪힌 거야. 그래서 몸이 날랐다는 거야, 하늘로. 근데 자기도 유도 선수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둥글러지면서 대구대구대구 굴러갔대요. 그래서 전방 회장납부를 한 거지. 하나도 안 다치셨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 사고 날 때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분은 몸이 익혔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학습은 개념을 배운 다음에 진짜 열심히 반복해서 계속 배운 개념을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걸 체화라고 하든 아니면 무의식적인 학습이라 하든 그 단계를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개념적 단계에서 된다고 해서 실전에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을 배우는 것보다 실전에 적용해서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빠르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빠르게 하려고 하면 사고가 안 돼요. 뭐든지 천천히 정확히 하는 것이 숙달되면서 빨라지는 것이야. 알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끊어졌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끊고 가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이. 물 먹다 살이 들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금방 눈물 나고. 식당 주인과 손님, 이 얘기는 선생님이 자주 하는 얘기인데 뭔 얘기냐면 저의 역할하고 여러분의 역할이 다릅니다, 맞죠? 저는 식당 주인이고요, 여러분들 손님이에요. 그럼 식당 주인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음식 차려드리는 겁니다. 가장 정갈한 음식, 가장 정성스러운 음식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정갈한 음식 차려놨는데 식당 손님이 오셔가지고 쓱 한번 봅니다. 보고선 괜찮네. 그리고 나갑니다. 돈 주고 음식 구경하고 나갑니다. 소용 있어요? 소용 없잖아요. 보면 우리 살찝니까? 보면 영양이 흡수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차려드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빠짐없이. 여기 차려놓은 것은 쓸데없는 걸 차리지 않습니다. 몸에 해가 될 건 포함시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선생님이 차려놓은 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꼭꼭 씹어 먹을 때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걸 받아들이시면 사실 순서 삽입 같은 거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순서 삽입은 어려운 유형이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덟 강만으로 끝난다는 것은 그만큼 배울 내용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되게 무슨 백첩반상 이런 거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뭐 사첩반상, 오첩반상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꼭꼭 드시라고요.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것으로 흡수하시라는 말입니다. 수업 듣고 넘기지 말라고요. 그거는 수업 듣고 넘기는 거는 못 차려졌나 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식당 주인으로서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양적으로 완벽한 음식을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스마트 리딩 순서 삽입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